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 미투. 태연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곧 추석 연휴라서 인사드리려고 라이브 켰어요. 하이 타일랜드. 안녕하세요. 추석 때 뭐해요? 저요? 추석 때 잘 보내야죠. 뭘 하든. 여러분은 뭐 하시나요? 인사 드리려고 켰어요. 헬로. 하이. 맛있는 거 많이 드세요. 네, 맛있는 거 먹을게요. 네. 아, 되게 적응이 안 되네. 운전면허 두 번이나 떨어졌어요. 실기요, 필기요? 다음 기회에. 유튜브는 요즘 안 하시나요? 아, 네. 유튜브 잠시 쉬고 있습니다. 너무 일정들이 좀 거시기 해서요. 좀 찍을 여유도 사실 좀 부족하고 지금 휴식. 네. 언니 오늘 뭐 드셨어요? 궁금해요. 저는 오늘 갈비 뜯었어요. 갈비 뜯었고 찌개도 먹었어요. 한식으로 오늘 잡수었습니다. 많이 기다려주시는 우리 유튜브 팬들께 정말 죄송합니다. 살짝 지금 좀 사정이 있어서요. 당분간은 업로드가 없을 예정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이해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대신 인스타 라이브 많이 할게요. 언니 지금 서브웨이에서 먹을까 하는데 메뉴 추천해주세요. 제가 서브웨이를 잘 몰라요. 거기서 먹어본 적이 없어서. 뭐가 맛있으려나? 지금 식사 시간인가요? 8시? 에휴,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요. 서브웨이 스테이크 치즈 드세요 하시네요. 드시래요. 맛있게 드세요. 시험이 2주 남았다고요? 그러면
그 명절 때도 공부해야 되나? 입으로 잘안 들어갈 것 같은데요. 체하겠다. 긴장해서. 우선 수요일부터인가요? 목요일부터인가요? 연휴가? 뭐, 아무튼 네, 연휴가 쭉 있는데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긴 해야 되는데 언제 드려야 되나 계속 좀 생각을 하다가 지금인 것 같아서 지금 당장 라이브를 켰고요. 저는 지금 집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오늘 녹음이 있어서 녹음을 하고 끝내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목요일부터군요. 그렇군. 저 비긴어 게임 보고 언니 짱팬 됐어요. 감사합니다. 녹음? 신곡 나와요? 네. 녹음은 계속 꾸준히 시간 날때 하고 있어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누나 요새 최애곡이 뭐예요? 곡? 최애곡 딱히 없어요. 요즘 노래를 잘안 들어서 살짝 너무 지금 대뜸 추석 인사만 했죠? 제가 잠깐 저의 그 근황을 얘기를 조금 하자면 저는 얼마 전에 화보 촬영 차 체코에 다녀왔고요. 체코에서 촬영도 잘 하고 그리고 휴식도 취했어요. 네, 그리고 계속 쉬는 시간에 운동도 하고 앨범 준비도 하고 네,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생각하고 밖에 무슨 일이 났나 봐요. 방송 킨지 얼마나 됐나요? 아, 지금 방송 킨지 8분. 8분밖에 안 됐습니다. 네. 8분. 밥 먹었냐고요? 네, 먹었어요. 저녁 먹었고요. 립좀 제발 알려주세요. 현기증 나요? 아, 지금 제 립이요? 이거는 나스예요. 이게 나스의 뭐였더라?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이름은 나 보고 올까요? 알려주고 싶다, 되게. 아, 제로는 지금 제로가 저랑 같이 있지 않아요. 엄마한테 있어서 제가 오늘 제로 계정으로 라이브 하려고 했는데 제로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로가 없는 라이브 하기에는 좀 제로를 기다리시는 분들께 좀 실례인 것 같아. 그리고 계정 주인에게도 좀 미안한 것 같아. 제가 제 계정으로 라이브를 켰습니다. 제로는 엄마 밥 먹으면서 잘 있대요. 잘 지내는 것 같아요. 보고 싶네요. 헤이즈님이랑 노래 내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헤이즈님이랑 노래 내면 정말 좋겠죠? 좋겠다. 같이 작업해보고 싶다. 헤이즈! 어디서 뭐해? 안 그래도 한번 보기로 했는데.
지금 서울에 비가 오고 있어요. 새벽부터 온것 같은데 계속 비가 좀 와서 너무너무 습하네요. 하루 종일 너무 습합니다. 이러다 겨울이 안 오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덥고 습해요. 스테이 헬티 앤비 해피 탱고. 저도 제가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저로 인해서 누군가가 행복하고 건강했으면 좋겠네요. 욕심인가? 욕심 부리면 안 들어줄까봐 욕심을 못 부리고 있어. 아, 비가 와서 지금 앞머리가 이래요. 제가 반곱슬이거든요. 제 앞머리가 이게 지금 비 와서 이렇게 됐어요. 공감하는 사람, 소리 질러! 반곱슬, 소리 질러! 곱슬이신 분들은 그럼 어떡하나? 전 반곱슬인데 이 정도인데. 와, 진짜 밖에 오늘 한번 나갔다 왔는데 머리가. 언니, 저 정도면 완곱슬. 나 완곱슬이야? 완곱슬은 제로인데? 악성곱슬. 오! 끼야! 아, 예! 막다 난리 났네, 소리 지르고. 와! 저 요즘 이거 너무 웃겨요. 와! 이거 근데 한지꽤 됐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뒤늦게 제가 보고 꽂혀가지고. 와! 너무 웃기더라. 욕은 하지 마세요. 제가, 욕을 읽어드릴 수가 없네요. 저도 그거 웃기더라고요. 그쵸? 너무 웃겨. 아, 진짜 너무 웃겨. 노래 해봐. 아, 노래, 저 노래 해보라고요? 노래 해보라고요? 노래 해봐. 이거요?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언니, 내일 수업 가기 싫어요. 살려줘. 째요. 째면 안 되나? 아, 역시 뭐야. 공개 계정으로 이렇게 들어오니까 쓸데기 없는 댓글들도 많네. 욕이 막 달려. 욕은 좀 넣어두셨으면 좋겠는데. 됐고. 비긴 어게인 이번 주 결방이라 너무 슬퍼요. 그러게요. 그래도 즐거운 명절이 있잖아요. 누가 욕을 해? 머리 박아. 머리 박으라고 해도 절대 안 박아요. 욕을 더 박지. 말해 뭐예요? 이래서 제가 제 공개 계정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뭐 어떡해. 어쩔 수 없지. 명절을 자랑하게 한 번만 읽어줘요. 읽어드렸어요. 피어싱 진짜 한 거예요? 네. 저 이거 뚫은 지꽤 됐어요.
안녕. "언니도 레오 봤어요?" 유나 강아지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요, 아직 못 봤어요. 실물 영접하고 싶어요. 레오가 되게 많이 큰것 같더라고요. 저도 사진만 봤는데, 사진으로 처음에 봤을 때랑, 요즘에 보는 그 레오랑 좀 사이즈가 커진 것 같아서 너무 잘 먹고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아요. 유나가 잘 돌봐주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좋아, 좋아. 추석 때 여러분, 어떤 음식 제일 좋아하세요? 이렇게 명절 되면 드시는 음식 뭐가 맛있어요? 저는 송편 먹고 싶어요. 저 진짜 송편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혼자 생각했어요. 송편을 한번 만들어 볼까, 집에서.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연락을 했죠. "엄마, 송편 어떻게 만들어요?" 물어봤더니 엄마가 저에게 하는 말씀, "예, 사 먹어." "무슨 네가 송편을 만드니?" 그래서 포기했어요. 힘들게 왜 만드니에요, 엄마가. 아, 송편에 그거 있잖아요. 종류가 여러 개 있잖아요. 뭐 콩이 들어있는 것도 있고, 깨가 들어있는 것도 있고, 또, 뭐 있지? 밤. 이런 거. 근데 나는 깨 들어있는 거 맛있더라. 근데 전 콩도 좋아해서 콩 있는 것도 맛있을 것 같아. 만들어 보고 싶긴 한데, 엄마가, 어떤 분이, "닭 깨! 닭초 깨!" 맞아. 깨 들어있는 게 은근 맛있다요. 엄마가 저보고 사 먹으래요. "얘, 요즘 사 먹지, 누가 만드니?" 잡채도 있고, 오, 잡채. 잡채 맛있겠네요. 태국에 언제 올 거야? 태국에 곧갈 겁니다. 기다리세요. 제로는 어디? 제로는요, 제로는 지금 집에 있어요. 제로는 제가 좀 일정이 있어서 제로는 엄마가 잠깐 돌봐주고 있습니다. 제로 보고 싶어요. 감자전? 감자전. 감자전 쉽죠? 나 감자전 해볼까? 저 이번에, 이번 연휴 때 뭔가 하나 제가 해보고 싶어서 요리 같은 건 뭐야? 요리를 해보고 싶어서, 그래서 송편 만들려고 하는데 하지 말라 그러지. 저한테 요리를 약간 기대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엄마도 그렇고. 근데 저도 기대가 안 돼요. 제가 하는 거. 감자전은 그거 보니까 쉽던데? 그 삼시세끼 보니까. 그냥 갈거나 채썬 후에 전분이랑 소금이랑 섞어 부치면 됩니다. 쉽죠? 그쵸? 이렇게 보면 쉽잖아, 되게. 근데 하면 안 된다고. 왜 그러냐고. 도대체 문제가 뭐냐고.
근데 또 엄마가 저한테 그러셨어요. 요리하지 마. 요리하지 마. 나중에 엄마한테만 다 해. 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한테. 아유, 요리하지 마. 엄마한테만 다 해. 그 진짠가요, 여러분? 엄마 되면 다 하나요? 엄마가 되면 다할수 있대요. 그래서 또 그런가 보다 하고. 오, 그래? 뭐안 하지 뭐. 그러면서 안 했죠. 약간 싹을 잘라버리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엄마가. 집안 난리 피우니까, 요리하고 난리 치니까, 뒷정리 안 하니까, 해도 찝찝하니까, 제대로 뒷정리 안 하니까. 그래서 요리는 일단 넣어두기로 일단 했고, 뭔가 해보고는 싶은데, 소꿉놀이처럼, you know, 뭔지 알죠? 약간 좀 놀이, 재미삼아. 그냥 심심하니까, 조물조물. 그래서 좀 해보려고 했는데, 엄마의 반대가 너무 심해서 넣어줬다. 가족들도 만나시겠네요, 다들. 오랜만에. 언니, 비긴어게인 너무 예쁘게 잘 보고 있어요. 언니, 짱짱짱. 저는 비긴어게인을 못 봤다가 뒤늦게 봤어요. 뒤늦게 봤는데, 그때 기억이 스물스물 올라오면서 되게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때 느꼈던 감정들이 막 떠올랐어요. 재밌게 봐주신다니 너무너무 감사하고, 아직 남은 회차도 오빠들이 노래와 연주를 너무 잘하셔서, 다시 한번 보면서 깜짝깜짝 놀래는. 언니가 언제쯤이면 저의 말을 보실까요? 심수봉님의 사랑밖에 안 몰라 대박이었음. 저그 노래 굉장히 좋아해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곡이어서 부를 때 되게 신나면서 불렀어요. 하하. 그 비긴 어게인 그때 불렀을 때 에피소드라고 해야 되나? 약간 비하인드, 뭐, 느낀 거, 이런 거 살짝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독일을 처음 가봤거든요. 근데, 그때, 너무 많은 팬 여러분들이 보러 와주셔서 되게 신기했어요. 처음 가는 나라인데, 공항에도 계시고 막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좋아요, 비하인드. 네. 소원은 어디에나 있다. 되게 신기했어요. 암스테르담도, 네덜란드도 처음 가는 곳이었는데, 오, 베를린보다 더 많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신기했어요. 그리고 막 한국말로 따라 불러주시고. 장난 아니야. 더 열심히 해야 되겠어요. 한국에서 공연은 언제 하시나요? 또 가고 싶네요.
아, 한국에서도 이제 공연해야죠. 그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네, 일단, 진행하고 있는, 작업들 먼저 순서대로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공연도 할 생각입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궁금한 건 일정일 텐데, 날짜가 궁금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하냐, 안 하느냐. 근데 제가 방금 한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언제인지 말만 하면 된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지만, 그건 아직 미정이시다.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당장은 말씀을 못 드립니다. 왜냐? 조금 더 확정되면, 그때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거짓말 잘 못해서 자꾸 물어보시면 제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하긴 하는 거. 그쵸? 하긴 하죠. 금발이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저 이제 금발 아니에요. 저 이제 이거 뭐야? 밤색 머리. 그러면 반발? 반발. 반발. 아니, 송편 좋아해요? 네! 송편 좋아해요. 언니 요즘 화장품 뭐가 좋아요? 오! 글쎄요, 요즘 립? 나스 립 뭔지 알려주세요. 아, 이거, 이 색깔. 이거요? 저 근데 이름 몰라서 방에 다녀와야 되는데. 갔다 올게. 알려줄게. 나스의 플레이펜이라는 색깔이에요. 그거 잠깐 뛰어왔다고. 숨이 차. 언니, 향수 자주 사용하나요? 그럼요. 저는 향 덕후인걸요? 아, 보여달라고요? 이름만 보고 왔는데? 이겁니다. 이거야. 플레이팬. 최애 향수 알려주세요. 아, 이제 또 향수로 넘어간 거예요? 실컷 달려왔다는 듯이. 향수는
일단 제가 하루에 그러니까 딱 하나만 정해놓고 쓰지 않고 여러 개막 섞어 써가지고 하루에도 여러 개를 쓰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딱 말을 못 하겠네. 전 그때그때 다르게 씁니다. 네. 향수도 보여주세요. 야! 야, 너! 향수는 한 번에 보여줄 수 없어. 너무 많아서. 발색 보여주세요. 야! 발색 여기 있잖아요. 누나 이마 까봐요. 그대로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안 돼. 언니, 화장대 그냥 들고 오세요. 화장대가 하나, 둘, 세 개예요. 그래서 들고 올수 없어요. 이제 벌써 30분 넘게 했어요. 와우. 언니 제일 좋아하는 커피가 뭐예요? 저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좋아해요. 근데 요즘에 라떼에 좀 꽂혔어요. 라떼에 꽂혀서 막 집에서 라떼 만들어 먹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카메라를 들고 화장대로 가는 건 어때요? 코덕으로서 화장대가 정리 안된 상태로 보여드리는 건좀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의를 차리고 다음 기회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이스 아메리카노에 시럽 넣어요? 안 넣습니다. 저는 시럽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라떼는 좀 달게 먹어야 맛있는 것 같더라고요? 직접 원두도 갈아요? 아니요. 다음에는 화장대 앞에서 라이브 해줘요. 아, 에. 근데 좀 그렇게 노력해볼게요. 자신이 없지만 아샤추가 뭐야? 언니 아샤추 마셔봤어요 하시는데 아샤추가 뭐지? 아. 아메리카노 아닌가? 아메리카노 샷추가? 뭐 이런 거 아니야? 헤이즐넛 라떼, 바닐라 라떼. 이거 어떻게 고르냐? 헤이즐넛 너무 좋아하는데? 바닐라 라떼 오늘도 먹었는데? 아, 이거 어떻게 고르냐? 탱구TV 화장대 특집 해주세요. 오, 이거는 제가 생각해볼게요. 제가 화장대를 좀 이렇게 구경시켜드리고 뭔가 이렇게 하는 거는 할 수는 있는데 화장대 앉아서 방송을 시작하면 아 뭔가 막 발색해야 되고 이럴까 봐막 보여드려야 돼 발라야 되고 막 그럴까 봐좀잘 못해서 창피하니까 소개는 해줄 수 있다. 탱고TV 보고 싶다고요? 미안해요. 탱고TV는 지금 잠시 중단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언니, 무슨 펌 하신 거예요? 이거요? 이거를 뭐라고 하죠? 엄빠가 주신 천연펌이라고 해요. 태어나니까 이렇게 돼 있었어요. 누나 오늘 제로 닮았어요. 이런 소린 또 처음 듣네요. 고마워요. 언니 최애 섀도우는 무엇인가요? 최애 섀도우.
요즘에 섀도우 뭐 바르지다? 모르겠어요. 그때그때 달라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반곱슬이라서 비가 오는 날에는 머리가 이 모양이랍니다. 태연님 머리 무슨 색으로 염색하신 거예요? 이 머리는 우드 베이지 이런 색이래요. 탱고 건강해 보여서 너무 좋다. 여러분 앞에서는 되게 건강한 것 같아요. 진짜 희한해. 외국인 진짜 많다. 그러게요. 언니 지금 기분 어때요? 괜찮아요? 지금요? 네. 라이브 하고 있어서 되게 좋아요. 되게 행복해요. 되게 만나고 싶었어요, 여러분. 되게 라이브 하고 싶었어요. 어, can you speak English? Sorry. 열심히 노력해 볼게요. 24시간 라이브 해줘요. 어? 그거 이 인스타는 시간 제한이 있잖아요. 근데 유튜브는 시간 제한이 없으니까 유튜브로 라이브 해봐도 되겠다. 그럼 좀 더 오래 할 수 있겠다. 그쵸? 왜 그 생각을 지금 했지? 아까 라이브 킬 때 유튜브로 킬걸. 언니 기억나요? 우리 루브르 박물관 털다가 언니가 조각상인 척해서 나 잡혀갔잖아요. 타이밍이 정말 별로였죠? 이해하는 타이밍이 미안해요. 적절한 리액션 하지 못했어. 인스타 한 시간씩 계속하면 돼요. 아, 그 방법이 있었구나. 누나 네일 직접 한 거예요? 아니요, 이거는 네일샵에서 받은 네일입니다. 메이크업 오늘 직접 했어요. 셀프 메이크업이에요. 탱크 코뚜리 안 아팠죠요? 귀여워용. 코 이거 안 아팠어요. 이 질문 되게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오늘 제가 스토리에 올렸던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안 하시고 이 피어싱에 대한 질문 거의 꽤 있었어. 안 아팠어요. 저는 진짜 안 아팠어요. 근데 사람마다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정말 아팠다고 하고 이게 약간 살성과 이 좀 이 피부의 두께라고 해야 되나? 이거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안 아팠어요. 질문 어떻게 하면 다 받을 수 있어요? 다들 너무 센스가. 그 인스타 그 스토리에 있는 질문에 대한 거요? 그거는 글쎄요, 좀 유독 눈에 띄는 그런 여러분?
갑자기 꺼졌었어요? 나만 꺼졌었나? 방금? 아, 갑자기 방금 꺼졌었는데? 이거는 약간 인스타 라이브를 끄라는 소린가 봐요. 어차피 40분이 됐습니다. 일단 오랜만에 켜봤는데 여러분께 인사하려고 켰고요. 갑자기 조명이 바뀌었어요. 그쵸? 나 이렇게 얼굴이 지금 바뀌어 색깔이? 핸드폰이 이제 수면 이렇게 붉어? 메이크업 잘못했나? 얼굴 조명이 막 이상한데요? 왜 뿔같이 얼굴이? 이상하네. 자, 어쨌든 여러분, 곧 다가오는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요. 그럼 저는 이만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좋은 밤 보내시고요. 아, 근데 나 유튜브로 라이브 한번 시작해보고 싶다. 어떤지. 네, 추석 잘 보내세요, 여러분. 또치 언니 왔네요. 안녕, 또치. 또치 잘 지내니? 또치 밥은 먹었니? 빠른 시일 안에 유튜브 해주라고요? 그럼 제가 유튜브 라이브 켜볼게요, 지금. 나도 너무 궁금해서 한번 켜보겠습니다. 그럼 안녕!